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 지난번에 이제 팽으로다가 첫 성을 거뒀죠. 이제 조이스틱, 네, DHU 3300 대형 버전으로다가 첫 성을 거둬서 이제 리뷰 영상에 함께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카탈리나하고 예, 요시미츠 첫 성 거둔 기념으로, 자, 이게 딱 플레이를 하면서 찍으면 좋은데, 플레이를 하면서 찍다 보면은 이제 화면이 잘안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영상을 따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머리카락 색깔이에요? 공교롭게? 자, 좀 오래 걸렸죠. 펜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 뭐한첫 판만에 된건 아니고 한 두세 판? 그리고 이제 팽하고 요시미츠로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팽이나 요시미츠로 좀 먼저 승리를 걷지 않을까 해가지고, 팽하고 요시미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시미츠 계속 치고 카탈리나 계속 치고 이러다가 팽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팽으로 첫 승을 거둔 건데, 자, 어제죠. 날짜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아무튼 어제 이겼어요. 자, 아무튼 기념 영상으로다가 해서 카탈리나하고 요시미츠 영상을 연거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닌데 3대 0으로 이기지 않았, 3대 0으로 이겼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제 진 적이 더 많다 보니까, 현란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엔 요시미츠 플레이인데요. 자, 요시미츠는 어떨지. 근데 확실히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난중에 이제 같이 올릴지 아니면 다음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요시미츠 이제 플레이를 해서 이긴 부분하고, 이제 조이스틱으로 해서 이긴 부분하고, 패드로 해서 졌던 영상을 함께 한번 올려볼 거거든요. 최근에 촬영을 했던, 비교를 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어색하긴 어색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색하지만은 이제 버튼 입력이나 스틱 입력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중하게 기술을 넣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패드로 할 때보다. 자, 일단은, 생각보다. 대진운도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일단 첫판 가지고 오고요. 상대방도 지금 1000승 이상을 했고, 계급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요시미츠 하단을 막은 거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되게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은 요시미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겠죠. 자, 저 걸릴만한데 안 걸렸고요. 근데 진짜 내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DHU 3300이 입력 속도도 빠른 것 같고 참 좋은 패드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이게 패드를 할때 편하기는 한데 뭔가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그러고 이게 빨리 누른다고 입력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패드로 하다가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입력이 안될 때도 있어요. 뭐 물론 스틱으로 할 때도 너무 빨리 눌러서 뭐 입력이 안될 때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패드가 좀더 편하기 때문에. 세 번째 3대 0으로 못 이기는 것 같은데, 이기나? 아, 조금 남네요. 예. 저거를 이제 그 다른 거 있거든요. 콤보 이어지는 거. 그걸로 했으면은 이겼을 텐데 지금은 레이지 아치를 쓰다 보니까 레이지 드라이브도 아니고 레이지 아치도 아니고 그 오묘한 요시미츠만의 그 요불 자세, 이제 대각선 요불 자세로 뭐 하는 거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자, 어떻게 될지. 아, 이번 판도 그럼 풀 카운터까지 가나요? 자, 8등으로 배웠다. 예, 데미지가 별로 안 달죠. 아,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이상하게 패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틱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한판 쉽게 이기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아까 카탈리나는 비교적 좀 쉽게 이기긴 했는데 요시미츠로 할 때는 꼭
두 판 이기고 세 판 졌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카탈리나도 이제 그러긴 했었는데 아무튼 유독 요시미츠로 할 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 이걸로 아까 했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아 내가 얘기